야, 오랜만이다. 야, 얼마만이야. 몇 년 만이야. 그러니까 옛날 생각나면 좋네. 아, 좋다. 아유. 야, 그나저나 너 어떻게 사업은 잘 돼? 아, 진짜 죽을 맛이다, 진짜. 왜? 애들이 낯을 많이 가려. 약간 좀 입담 좀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싸바싸바 좀 잘 되면은 계약도 성사 잘 되고 회사도 클 텐데 이건 뭐 그런 애들이 없어. 야, 그럼 민철이 한번 써봐. 너 기억해? 그래. 그 얼마나 말 잘하냐, 싹싹하니. 막 이런 거 잘하잖아. 이런 거 잘하고 말 잘하고. 니네 회사 대성할걸? 걔 징역 갔어. 아, 그래? 뭘로? 사기. 아, 그래? 전공을 살렸네? 엄청 살렸지. 니네 회사 들어갔으면 너도 같이 들어갈 수 있었네.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큰일 날 뻔했다, 야. 야,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너 결혼해야지. 아니, 뭔 결혼이야. 야, 직장 좋겠다. 어? 집 있겠다. 차 있겠다. 야, 민지 만나봐. 어? 민지. 아이씨. 야, 얼마 전에 통화하는데 야, 너 너무 좋다고 그 얘기만 계속하더라. 내 동생하고 결혼했어. 아, 그래? 내가 아주버님이야. 가족이네. 근데 날 좋다 그랬다고? 그렇지. 나 그렇게 만나면 징역가. 민철이 만나는 거야. 아, 맞네. 그러잖아, 너 사업 힘들고 그러면은 유튜브 해봐. 에이씨, 야, 나같이 재미없는 사람 유튜브 하면 사람 보겠냐. 야, 너 말고 요즘에 너 강아지 키우잖아. 니네 강아지 찍어가지고 올리면 내가 봤을 땐 잘 될걸? 강아지? 그래, 엄청 귀엽잖아. 니네 강아지 똘망똘망하니 요만하잖아. 야, 니네 강아지 천재견 아니야? 말은 잘 들어. 그래, 내가 그때 한번 가서 보니까 니네 강아지 그 뭐야 화장실 가서 대변도 보고 막 이러더만. 아, 화장실에서 대변 알아서 보지. 그치. 야, 그거 찍어서 그냥 올리기만 해도 100만뷰다. 화장실 가서 대변 보는데 100만뷰다 나? 그럼. 근데 그걸 먹어. 아, 그래? 아, 그러면 안 되겠다. 아니, 나는 2개월 정도 걔가 똥을 안 싸길래 무슨 문제 있나 했는데 오늘 보니까 먹고 있더라고. 아, 그럼 2개월 동안 계속 먹고 있었구나. 나는 안 싼 줄 알았지. 알지? 나 걔 볼 때마다 뽀뽀하는 거. 아이고야. 같이 먹었네, 그럼? 같이 먹었지. 내가 그래서 똥맛을 알아. 똥개네. 싸고 먹으면 200만 비 나겠네. 글쎄 모르겠다. 내가 똥크판을 한 번도 못 봐가지고. 나도 못 봤는데 일단. 그래, 그러면 땅 콘텐츠 한번 생각해봐. 그래. 야, 안 그래도 너 동생 그 유학 갔잖아. 어. 유학생활 잘하고 있어? 아이, 뭘 잘하고 있어. 돌대가리가 뭐고 유학 간다고 뭐 되니. 야, 영어 빨리 늘려면 현지 그 남자친구를 만들라 그래. 야, 뭔 소리야. 공부를 못한다니까. 야, 너 잘 들어봐. 현지 미국인을 만나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뭘로 하겠어? 영어로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어로 대화하다 보면 영어 금방 늘어. 너도 그렇게 생각해? 어, 100%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 우리 엄마가 영어가 늘었어. 아, 그래? 8개국어를 하신대요. 어머니가? 다시는 한국 안 들어오신대. 아빠 많이 힘들겠다. 이 근처에서 술 먹고 있을걸? 아, 그래? 아버지 오랜만에 얼굴 보게 같이 드시자고 전화 한번 해봐. 그럴까? 그래. 오랜만에 인사 좀 하게? 예, 아버지. 아, 여기 태봉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오실래요? 근처죠? 아, 그래요? 아, 알겠어요. 못 올 것 같아. 왜? 여자랑 같이 있대. 아, 그래? 아빠랑 엄마랑 똑같아. 뭐 서로 즐기는 거지. 야, 두 분 같이 오시라 그래. 아이, 못 올걸? 왜? 그게 니네 엄마래. 아, 그래? 우리 엄마 좀 전까지 집에 계셨는데. 나왔나 보지. 같은 동네니까 커피 한잔 마시고 만났겠지. 지금 몇 시지? 새벽 2시. 술이네? 그치. 커피 아니지. 커피를 마실 수가 없네. 술 먹고는 어디겠어. 참. 아버지, 엄마 어디 있어요? 네. 뭘 하셔? 초상집 갔대. 아, 그래? 그럼 우리 아버지 죽은 거네? 근데 그렇게 되네? 죽은 사람하고 사랑을 하고 있는 거네? 사랑과 영혼이네. 영화 찍고 계시는구나. 너 생일이 어떻게 되지? 내가 4월이지. 4월이지. 나보다 그러면 2개월 빠르네? 그렇지. 형. 아, 내가 형. 가족이잖아. 30년 친구인데 이제 동생이 됐네? 그치, 미리 준비해야지. 핵가족에서 대가족 되는 거야. 아빠들, 엄마들. 그치. 우리 쪽은 또 미국에도 있어. 완전 글로벌이네. 글로벌이지. 형, 2차나 가자. 그래, 동생아. 가자, 그냥. 계산은 형이에요, 형이니까. 네가 저 그런 거 아니었어? 아이, 뭔 소리야. 엄마한테 한번 가볼까? 지금 어디... 누구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엄마 미국에 있잖아. 아, 형이 엄마한테 가보자.